그 섹션에 대해서 세 가지 조건. 그러니까 mutual exclusion. 오디오 들어오니? mutual exclusion 하고 그 다음에 progress 하고 bounded waiting 이 세 가지지. 그게 교과서 몇 페이지야? 우리말 책 255페이지 보면 OS 이 교과서는 선배들이나 뭐 중고책이라도 사. 이거는 평생 여러분들이 전공을 하는 한 OS 책은 필요하거든. 그래서 OS 책은 샀으면, 그러니까 중고책 오케이. 샀으면 좋겠고, 255페이지에 상단부터 아주 길게 설명이 잘 돼 있어. 그래서 증명하는 문제인데, 세 가지는 기억을 해. 그러니까 mutual exclusion, 그 다음에 progress, 그 다음에 bounded waiting, 이 세 가지를 이 저기 flag, turn 이 두 가지로 조절을 하잖아. 그치? 이걸로 어떻게 조절한다는 게 255페이지에 길게 잘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거 보면 이해될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멀티 프로세서에서 동기화 프리미티브를 구현할 적에 인트럽을 사용하는 게 적합치 않다. 그 이유를 설명하래. 이거 수업 시간에 여러 번 했다, 그지? 어떻게 증명해? 증명이 아니라 설명을 해? 여기에 CPU가 하나가 있고, 멀티 CPU야. 그래서 멀티 CPU에서 따로 지난번에 인터럽트 디세이블 인터럽 하는 거하고 이네이블 인터럽트 하는 거에 대해서 일부러 이렇게 CPU가 이런 명령어를 수행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상세하게 설명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 코드가 이렇게 있는 어셈블리 코드를 이 CPU가 명령어를 하나씩 이렇게 프로그램 카운터가 지나가면서 수행하잖아. 수행하면 이 CPU에 붙어 있는 다리가 인터럽트가 정말 작동을 안 하게 하려면 이 CPU가 이 명령어를 수행을 하는 내부적으로 얘가 작동을 안 한다고. 그치? 근데 이게 CPU가 두 개이기 때문에 CPU가 하나가 있으면 이 Disable Interrupt를 하면 이 CPU 하나가 있는 컴퓨터 전체가 인터럽트를 안 먹게 돼. 그지? 근데 CPU가 두 개가 하나가 돼 있단 말이지. 하나가 돼 있기 때문에 이쪽 CPU가 인터럽트가 디세이블 되더라도 다른 CPU는 여전히 인터럽트를 먹게 되거든. 그래서 이 인터럽트 디세이블하고 이네이블하는 메커니즘으로는 동기화가 처리가 안 된다. 그런 얘기야. 뭔 얘기야? 이쪽 인터럽을 디세이블 하더라도 얘가 인터럽트가 이네이블 상태이기 때문에 디세이블 아직 안 했잖아. 그지? 얘는 디세이블 인터럽을 디세이블 했다는 보장이 없으니 이놈은 인터럽트 타임 인터럽트를 먹는다고. 먹으면은 얘는 컨텍스트 스위칭을 할 거 아니요. 컨텍스트 스위칭을 하면은 동기가 안 맞지. 그지? 그래서 컨텍스트 스위칭을 못하게 하려고 타임 인터럽트를 디세이블 시켜야 되고, 디세이블 시키는 것도 CPU가 하나일 때는 작동을 하는데 다중 CPU의 체제에서는 그것도 안 된다. 그걸 설명을 하면 돼. 그래서 디세이블 인터럽트, 이네이블 인터럽트 뭐 타임 이런 키워드 몇 개를 쓰면 내가 점수를 줄 거야. 세 번째, 테스트 앤 셋 명령을 써서 웨이트와 시그널 세마포를 연산하는 거. 이것도 여기에 있거든. 교과서 257페이지에 답이 있어요. 그거 읽어보고 그냥 이해한 상태에서 적으면 오케이. 4. 스케줄러가 입출력 중심 프로그램과, 그러니까 IO 버스트와 CPU 버스트 프로그램을 구분하는 게 중요하니? 왜 중요하니?
구분 안 하면 무슨 문제가 있니? 이런 뜻이다. 그지? CPU burst가 뭐고 IO burst가 뭐니? 그 너들 컴파일러 배웠니? 배우고 있니? 4학년 2학기 때야. 아, 여러분들이 아는 CPU burst 잡이 뭐가 있을까? IO burst 잡은 뭐가 있어? File read, file write 이거 IO야, 그렇지? 또 뭐 graphic 디스플레이 많이 하는 이것도 IO야. 그리고 사운드 음악 나오는 거, 스피커에 음악 나오게 하는 거 이거 IO거든. 근데 CPU burst는 응? 뭐라고? 폼은 돌 때나 아니면 소팅하는 거 아니면 코덱 있지. 비디오 코덱, 오디오 코덱. 코덱이 뭔지 알아? 멀티미디어 배우니? 안 배워? 아, 이 사람들 정말 무식하네. 너들 뭐 알아? 아는 게 뭐야 지금? MPEG, JPEG 이런 거 몰라? 안 배웠어? 압축하는 거 그래. 코덱이 압축이야. 여러분들 말로 압축이야. 그건 배웠어? 압축 어떻게 하는지 배웠어? 동영상 압축 어떻게 하니? 동영상 압축이, 응? 그게 CPU 바운잡이야. 되게 연산이 많아. 그러니까 그 아리스메틱 로직 유닛을 이용을 해서 CPU 내부에서 막 이렇게 알고리즘을 돌려서 그 픽셀 하나하나를 막 이렇게 압축을 해서 전체 데이터 양을 줄이는 과정이야. 네? 그런 그가 CPU 바운잡인데, 봐, 영상을 압축을 하려면 일단 카메라에서 데이터를 받아들이든가 하드디스크에서 파일 동영상을 읽어드려야 되잖아. 그 읽어드리는 건 방금 얘기하기를 CPU IO 바운드잡이라고 그랬지. 그 다음에 읽어드린 다음에 CPU가 막 이렇게 압축을 하지. 압축한 다음에 또 다시 디스크에 써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디스크를 읽는 거는 IO 바운잡이고, 압축하는 거는 CPU 바운잡이고, 또 디스크에 라이트 하는 거는 또, IO 바운잡이거든. 이게 계속 반복되지. 그래서 IO 바운잡, CPU 바운잡, IO 바운잡, CPU 바운잡. 이렇게 계속 반복되거든. 이 얘기를 왜 해? ROTC. 이 얘기를 왜 해? 너 공부하고 훈련하고 하지? 공부하는 게 IO CPU 바운잡이야. 운동장 나가서 군사 훈련하는 게 IO 바운잡이지? 몸 쓰지? 그러니까 너는 몸 쓰는 일과 머리 쓰는 일을 번갈아 가면서 하니까 건강하지? 다른 애들은 머리 쓰는 일만 하는데. 그게 CPU 바운잡과 IO 바운잡이야. 응?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니?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이게 CPU 바운잡과 IO 바운잡이 번갈아 가면서 일어나는 것이 모든 프로그램의 자연 현상이라고. 너들도 일하다가 자다가 이러지? 그게 잠을 자지 않으면, 내가 어릴 때, 여러분들보다 더 어릴 때인가 보다, 초등학교 때, 아, 이게 잠자는 시간이 되게 아까울 것 같고, 이걸 잠을 안 자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나라고 되게 고민을 하고, 잠을 안 자려고 애를 쓴 적이 있어. 이게 시간이 아깝잖아. 근데, 살고 보니까 이 잠자는 시간에도 쉬는 게 아니야. 이게 머리가 낮에 공부한 거를 잠을 푹 자면 이게 메모리에 기억을 시킨대. 그래서 잠자는 과정에도 우리 머리는 사실 일을 하는 거고, 또 성장, 밤에 잘 때 성장 호르몬이 나와서 너도 키도 쭉쭉 크지. 이제 늙어서 안 크겠지만. 하여튼, 자는 과정, 이런 거가 뭔가 우리가 일을 하고 쉬고 일을 하고 쉬듯이 이런 거가 반복되는 것이 우리가 짜는 일반 프로그램의 모든 프로그램의 현상이라고.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이 이런 자연적인 현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을 해서 뭘 해? 스케줄링을 해요. 어떻게 해? 어? 태스크를 쪼개서? 아니. ROTC야.
이걸 갖고 이 현상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스케줄링 하냐고. 응? 뭘로 왔다 갔다 해. 그거는 초딩 수준의 대답이고, 대학생 수준으로 대답해봐. 응? CPU를 하고, 어. 이렇게 CPU 들어가면 다른 거를 가지고. 맞아. IO 할 때는 뭐 하는데, 그놈은? 출력이 지가 하는 IO이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우리가 스케줄링 하는데 이용을 한다고 했잖아. 어떻게 이용을 하냐는 게 내 질문이야. 우리 대표가 얘기해봐. 어떻게 이용을 해? 너 일주일이었지. 이제 노트북 안 가져왔대. 노트북 저거 고쳤어. 이게 IO만 있으면 전부 다 블락 상태로 되나? 그리고 그러니까 맞아. CPU 버스트로 가면은 전부 다 레디 큐에서만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반씩 써보면 스케줄러에서 강사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너무 한 줄이 가고 아니라. 맞지. 대표가 맞지. 그러니까 CPU 바운드잡과 IO 바운드잡이 막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게 CPU 바운드잡은 누가 해? 이 일을? CPU가 하고 IO 바운드잡은 누가 해? 새끼 CPU가 하지. IO 그 보드에 있는 그 새끼 CPU들이 한다고. 새끼 CPU들이 한다는 것은 ROTC야 잘 들어 나봐. 어? IO로 작업을 하는 동안에 새끼 CPU가 바쁘다고. 그 새끼 CPU가 작업을 하는 동안에 메인 CPU 입장에서는 이놈은 슬립 시켜버려도 된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스케줄링의 가장 근본적인 타당성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정당성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그, 뭐, 너들이 아주 귀에 딱지가 않도록 내가 반복해서 말을 했어. 근데 이걸 왜 이해를 못 하냐고. 이제 이해가 돼? 그래서, 새끼 CPU 얘기나 우리 수업 첫 시간 때 내가 해줬잖아. 그게, 이 OS에서 무지무지 중요한 개념이야. 스케줄링을 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CPU 바운드잡과 IO 바운드잡이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더라. 따라서 IO 바운드잡 할 때는 새끼 CPU가 일을 처리하고 메인 CPU 입장에서 이거를 잠재워도 되더라. 이게 스케줄링의 가장 근본적인 정당성이야. 스케줄을 할 수 있는 방위성이라고. 그거를 물어본 거야, 4번에서. 이제 좀 이해돼? 이게 이해가 안 될 거리가 뭐가 있어? 그 다음에 5번 사용자 수준의 스레드와 유저 레벨 스레드와 커널 레벨 스레드의 차이점은 뭐냐? 뭐니? 또 어떤 경우에 한 유형이 다른 유형보다 좋냐? 그러니까 장단점을 들으라는 얘기야, 그치? 그 유저 레벨 스레드가 좋은 게 뭐니? 가볍고 이게 라이트웨트지. 되게 여러분들이 쉽게 만들 수가 있어. 유저 레벨 스케줄러는. 응? 어떻게 만들어? 너들 뜻대로. 너들이란 게 무슨 누구야? 프로그래머. 프로그래머가 자기가 스레드를 여러 개 만들고 그 스레드에 우선순위 재조정을 할 수 있지. 내가 프로그래머인데 내 생각에 스레드를 여러 개를 내 프로그램 속에서 만들되 이 스레드가 나는 다른 스레드보다 우선적으로 돌았으면 좋겠다는 게 유저 레벨 스케줄링이잖아. 그거를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는 거야. 자기가 짠 프로그램에 스레드를 5개 만들었는데 그 5개 스레드 중에서 얘가 다른 것보다 같이 돌고 싶어 할 적에 얘를 먼저 돌렸으면 좋겠다. 뭐 프로그래머니까 누구보다 자기 뜻대로 해야지. 그게 유저 레벨 스레드야. 유저 레벨 스케줄링이고, 그치? 그러다 보니까 간단하게 그냥 스레드의 프라이오리티를 재조정하기만 하면 돼. 끝이야. 그래서 무지 간단해. 그래서 그 장점 뭐니? 가볍고, 그치? 간단하게 만들고, 프로그램의 의도대로 스케줄링을, 프로그램의 의도를, 프로그래머의 의도를
이 스케줄에 굉장히 반영을 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스레드에 프라이어리티를 올려놓으면 결국 그 프라이어리티 보고 커널 스레드가 그놈을 참고해서 그냥 스케줄링 해주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으로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하는 거지. 대신에 뭐 정말 여러분들은 프로그램으로서 스레드에 프라이어리티를 올렸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하는 입장이지만 커널 스케줄러는 그거 무시할 수도 있어. 그지? 왜냐하면 다른 무슨 이유가 있었던 간에 다른 그보다 더 우선순위가 높은 스레드가 있어서 그놈을 스케줄링을 해줘야 되면 유저가 요청하는 그 요구 무시한다고. 그건 커널 마음이야. 참고는 하되 꼭 그렇게 해주진 않는다는 뜻이지. 그래서 절대적이진 않다는 게 단점이야. 맞지? 대신에 커널 스레드는 뭐 그 전체를 다 관장하는 거야. 커널 그 자 OS가 한 컴퓨터의 정말 주인이잖아. 최종 결정은 OS 커널이야. 커널 내 스케줄러가 다 한다고. 지가 정보를 다 받아들여서 커널 내에 있는 스케줄러가 그냥 하자는 대로 그냥 결정이 나. 대통령 같은 거야. 그래서 커널 스케줄러가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데 그게 좋지. 강력하니까. 대신에 커널 스케줄러를 이제 지금 그 숙제에서 만들어 보면 알겠지만 복잡할 수도 있어. 복잡할 수도 있고 잘못 만들면 컴퓨터 전체가 뻗어요. 그래서 무지 조심스럽게 잘 짜야 되는 코딩이야. 그런 것들이 단점이지. 약간의 문제만 있어도 고장나 컴퓨터 전체가 뻗어버리고 안 도는 거지. 커널 개발이 왜 어려운 거 아니? 여러분들은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만들 적에 버그 있으면은 디버거로 돌리거나 아니면 프로그램 다시 수정하고 컴파일하고 다시 돌리면 되지. 그 돌리는 다시 하는데 얼마나 걸려? 한 1, 2분이면 되나? 프로그램 버그 찾았어. 그 버그 픽스하고 다시 컴파일해서 다시 돌리는데 한 1, 2분이면 한 번 더 돌릴 수 있지. 그러면 하루에 그 몇 번 할 수 있어? 엄청 많이 할 수 있잖아. 근데 불행하게도 커널 디버깅은 무지 오래 걸려, 시간이. 커널 그 리눅스 한번 실제로 돌려봐. 리눅스에 뭘 하나 일부러 버그를 집어넣고 컴파일해서 돌려봐. 그 컴파일하고 로딩하고 부팅해서 버그 나면 컴퓨터 죽지. 에러 메시지 하나도 안 나오지. 하루에 그 컴파일 몇 번 못한다.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야. 그래서 커널 개발한다는 것 자체가 물론 뭐 크로스 컴파일도 하고 속도를 더 올리는 방법도 있긴 한데 순수하게 그렇게 하려면 그래서 어쨌든 커널 개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자문이 아직도 잠이 들겠어? 바이오 리듬이 깨졌어? 9시에 학교 와서 공부해야 되는데 8시에 부르니까 아침에 내가 차 타고 오다가 이런 생각했어. 내가 왜 애들 이렇게 일찍 불러내나? 너들 왜 일찍 왔어? 내가 오라고 그래서? 8시부터 9시는 이게 오피셜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출석을 부르면 안 되잖아. 여러분 뜻이 안 하대. 다만 공부하고 싶으면 와. 응? 여러분 얘기했지만 너도 공부할 시간이 거의 이제 끝이 나간다. 아쉽게도 거의 아는 게 없이 빈 깡통 상태에서 졸업한다고. 냉정하게 생각해봐. 왜 안타까워서 이놈들 불러내서 세부부터 공부를 가르쳐야겠다 생각을 하는 거야. 그게 동참하면 뭐야. 그게 마음에 감동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한대. 6번 아래의 각각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시스템과 프로그래머의 관점을 모두 고려하세요. 했는데 1번 동기적 통신과 비동기적 통신 알지? 싱크로너스와 어싱크로너스 커뮤니케이션의 강점, 단점 알지? 뭐니? 어떤 게 더 좋아? 좋다는 게 말이 틀렸다. 어떤 게 더 포괄적이야? 범위가 넓어?
어싱크로스가 넓고 어떤 게 더 저기 효과적이야? 어싱크로스가 더 효과적이다, 그지? 싱크로스는 값비싼 거야. 내가 어떤 걸 할 적에 꼭 상대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니까 샌더가 뭘 보내고자 할 때 리시버가 꼭 준비하고 있어야지 랑데뷰가 이루어지지. 그걸 랑데뷰라고 그런다, 그지? 근데 어싱크로스는 샌더가 보내고 싶을 때 보내고 리시버가 받고 싶을 때 받잖아.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값싼 방법이라고. 그래서 어싱크로스가 훨씬 더 일반적이다. 그 정도 쓰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동, 이게 뭐야? 자동과 명시적 버퍼링. 뭐야, 이거야? 이 교과서에 이렇게 있었는데. 아, 이게 버퍼드와 언버퍼드 얘기 모양이다. 그치? 버퍼링을 하면, 버퍼링 하는 게 일반적이야? 버퍼링 안 하는 게 일반적이야? 하는 게 일반적이야, 그지? 그게 싱크로너스와 어싱크로너스와 비슷한 얘기다. 버퍼가 있으면 버퍼만큼 샌더가 보내고 싶을 때만큼 데이터를 막 던져 넣어도 되지. 버퍼가 있으니까. 버퍼가 없으면 딱 받을 준비가 됐을 적에 던져야지 이게 데이터를 잃어버리지 않고 통신이 된다, 그지? 그래서 버퍼드가 훨씬 더 일반적인 경우야. 그 다음에 복사에 의한 송신과 참조에 의한 송신. 참 말이 어렵다. 이게 copy on, copy based냐, 아니면 reference based냐, 그런 얘기다, 그지? 어떤 게 더 효과적이야? 응? 왜? 응? 뭐? 아, 지금 분명히 얘기해. 너들 하드디스크 집에 얼마가나 큰 거 써? 1테라짜리. 2테라짜리, 2테라짜리 20만원이야? 10만원. 그 밖에 안 해? 1테라가 얼마나 큰 데이터인지 내가 계산해 줬지? 안 했어? 1테라바이트가 얼마나 큰 데이터인지 계산해 보자. 이게, 그, 디스크 리드 하는데, 액세스 타임이 얼마니? 퍼세컨드가 1초에 디스크를 읽어내는데, 아주 단순히 데이터를 읽어내는데 얼마나 읽어? 졸지마. 응? 이게 대충 90에서 120 사이야. 120 단위가 뭐냐? 메가 바이트지. 바이트 퍼세컨드다,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100메가 바이트 퍼세컨드라고 잡아. 초당. 자, 100메가를 1테라바이트로 나눠봐. 이게 얼마냐? 만? 만초 시간이야? 1테라니까 봐. 1, 0, 0, 0, 0, 0, 0, 밀리언. 이거 킬로 메가, 기가 더 있어야 된다, 그지? 이게 테라 아니야. 그지? 테라에다가 메가면 이만큼 없애지? 맞잖아. 이러면은 얼마냐, 이게? 밀리언, 원 밀리언 세컨드거든? 이거를 시간으로는 할까? 3600으로 나눠봐. 계산 두드려봐. 어? 이거 얼마야? 두 개 동그라미 두 개 빼고 1000을 36으로 나눠봐. 어? 누구 계산기 없어? 스마트폰 두드려봐. 엔지니어기 때문에 이거 알고 있어야 돼. 나 장난치는 거 아니거든. 100메가니까 0 두 개 빼야 되는 거 아니야? 어? 0 두 개. 어디에? 100메가. 100메가 아니고 1000메가. 아, 여기 요거 두 개를 빼라고? 오케이, 오케이. 요거 두 개 빼봐. 2.7? 2.7 시간이야, 그지? 뭔 얘기니? 1테라바이트 하드디스크.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2TB 하드디스크를 아무것도 안 하고 CPU가 그냥 데이터를 읽어드리기만 하면 2시간 반이 걸리는데 맞지? 2TB면 5시간 걸려. 알았어 이거? 몰랐지? 2TB 하드디스크가 그렇게 큰 저장 공간이야. 무지막지하게 큰 거야. 너가 돈 10만원 주고 샀지만 그게 데이터 담을 수 있는 게 그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열심히 하드디스크만 읽어도 5시간 걸린다고. 그래서 이게 데이터 카피란 게 내가 네트워크나 하드디스크와 메모리 간에 데이터 카피가 이루어진다는 게 후딱 읽어질 것 같지? 그렇지 않아. 이게 무지 느린 작업이란 뜻이야 내 말은. 그래서 가능한 카피를 안 할수록 전체 컴퓨테이션 스피드는 올라가지. 그래서 카피라는 거는 나쁜 놈이야. 가능한 레퍼런스를 할 수 있으면 좋아. 그래서 너들 C 프로그램이 강력한 이유가 포인트를 쓰기 때문에 그러고 포인트가 결국 레퍼런스잖아. 그치? 그래서 가능한 데이터는 카피하지 않는 게 좋다. 포인트를 갖고서 오퍼레이션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런 뜻이다. 말 되니? 특히 이제 너들 졸업해서 어디 회사 취직하면 빅데이터 처리를 많이 하게 된다. 결국은 그지? 빅데이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빅데이터는 어느 정도 큰 데이터가 빅데이터야? 엑사바이트가 이게 처음 봤지? 이게 10의 몇 승이야? 이게 뭐 10의 12승인가 뭐 그래? 12승인가 15승인가 그래. 여하튼 저런 데이터를 하루에도 어디서 주로 나와? 너들 이제 채팅하는 거 페이스북에서 뭐 하루에 몇 엑사가 나온대. 쓸데없이 두들기 되는 것들 때문에 그거를 분석을 왜 하니? 그 고객 데이터가 그 속에 다 들어있어. 그래서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다. 바뀌었으니까 이게 정신 못 차리고 그냥 학교 재밌게 다니다가 졸업하면 안 돼. 자, 시험 문제 리뷰 끝났고 질문 있어? 이거 15장은 거의 이게 나초스 이 지난주에 이거 얘기했지 기억나? 시험 보기 전에 first come first serve의 스케줄링 얘기다. 다시 우리 스케줄러로 돌아갔거든. 스케줄링을 하는데 이제 본격적인 스케줄러 알고리즘에 대한 얘기를 한다. 스케줄링을 하는데 잡큐나 레디큐나 이 같은 얘기다. 웨이팅 큐, 이 세 가지 같은 말이야. 이게 큐가 있었고, 이게 러닝이지. 아, 이게 이놈을 큐를 끼고 있는 놈이 그 큐를 잘못 그렸다. 웨이팅이고 여기에 잡 큐가 있고 처음에 fork 해 들어오면 new지 이게 이렇게 들어와서 러닝에서 슬립 하다가 이렇게 가고 슬립에는 여러 개의 큐가 이렇게 붙어있다. 그지? 슬립 큐들 있어. 이게 왜 두 개 그려? 내가? 잠자는 이유를 적어놨지? 얘는 왜 자? 디스크가 없어서. 얘는 왜 자? 사운드가 없어서. 뭐 그런 이유로 인해서 다른 이유로 해서 저기에 쭉 매달려 있는 거야.
자, 오늘 이거 이 얘기 하는데 종료가 되는 거지. 자, 여기에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가, 이게 사실은 화살표 정확히 얘기하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지? 레디 큐나, 이게 얘 이름이 세 가지라고. 첫째가 레디 큐, 두 번째 드랍 큐, 세 번째 내가 모르겠어. 웨이팅 큐. 이렇게 뭐 아무거나 불러도 돼. 그래서 같은 얘기인데, 어쨌든 이 조합들이 슬립을 하고 있다가, 왜 슬립 한다고? 새끼 CPU 가서 IO 하려고. IO가 끝나면 이쪽으로 들어가서 여기 들어가서 기다리지. 대부분 이제 뒤쪽으로 들어간다, 그지? 뒤쪽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웨이팅 상태에 있다가 스케줄러가 하는 일이 뭐니? 여기 가서 쭉 한번 돌려보고, 이 중에 제일 급한 놈 뽑아서 디스패칭해서 이게 또 다시 돌리게 하는 게 스케줄러가 일이잖아. 근데 제일 급하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우선순위 베이스, 프라이오리티 베이스드 스케줄링 하겠다는 얘기고, 먼저 들어온 거 스케줄러가 이렇게 보고 제일 싹 돌았는데 제일 앞에 있는 애가 제일 오래 기다렸으니까 얘부터 돌리겠다라고 하는 게 퍼스트 컴 퍼스트 아웃이야. 그게 지금 이 보니? 어디 갔어? 왜 안 나와? 아까도 안 나왔어? 어? 한 번도 안 나왔어? 오케이. 다시 불 좀 꺼줘. 그래서 지난주 했던 거 짧게 리뷰하자. P123가 있는데, 이게 버스트 타임이 전체 수행 시간이야. 전체 수행 시간이 24초짜리, 3초짜리, 3초짜리 이렇게 들어왔을 적에 P1부터 순서대로니까 first come first out이잖아. 지금 하는 게, 그지? first come first serve니까 제일 먼저 들어온 것부터 돌리고 P2 돌리고 P3 돌렸을 경우에 이렇게 되지. 그러면은 P1이 다 돌고 P2가 도니까 average 평균 웨이팅 시간은 얘는 하나도 안 기다렸고 얘는 24초 기다렸고 얘는 27초 기다렸다는 거고, 전체 3으로 나누면 17이다. 뭐 이게 지난주에 했던 거고, 이제 순서를 P3부터 P2, P1로 돌리면 에버리지 웨이팅 타임이 3초로 해서 훨씬 더 작게 걸린다. 그게 지난주에 공부했던 거다. 무슨 뜻이니? 앞에 그 천천히 가는 똥차가 앞에 있으면 고속도로가 막히는 거랑 똑같아. 그지? 빠른 차부터 앞에 보내주고 트럭은 뒤에 천천히 가도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고속도로에 통행하는 전체 자동차의 만족도가 높아진다, 이런 얘기야. 그지? 왜? 질문인데요. 잡큐는 잡 스케줄러에서 쓰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잡큐 아니야? 레디큐는 CPU 스케줄러에서 쓰는 거. 좌큐 어디 쓴다고? 그 잡 스케줄러, 롱텀 스케줄러. 아, 롱텀 스케줄러 없어졌어. 없어져갖고, 교과서에 이제 롱텀 스케줄러, 미드텀 스케줄러, 쇼텀 스케줄러 이렇게 나누지. 그 뭐 옛날 얘기야. 옛날 얘기여서 이제 그런 거 안 써. 안 쓰니까 그냥 내가 섞어서 쓴 거야. 맞아. 정확히 얘기하면 네 말이 맞아. 교수님. 왜? 버스트 타임을 어떻게 추출해내는 거예요? 못 추출해. 그러면 저기 돌아가시면 이런 일뿐이야. 맞아. 좋은 질문인데, 버스트 타임 저건 너는 어떻게 아냐? 어떻게 알아? 돌려보면 모르지. 근데 사실은 정확히 하려면 아무것도 돌리지 말고 저놈만 그냥 스케줄러도 없는 베어 메탈 CPU에다 그냥 저거 돌리면 나오긴 나올 거야. 그지? 컨텍스 스위칭도 없이 그냥 조합을 집어넣어서 배치 프로세싱을 쫙 해버리는 거야. 그럼 나오긴 나와.
어쨌든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스케줄러를 비교를 해야 되잖아. 여러 가지 일을. 그지? 비교를 하려니까 그냥 수학적인 모델을 세웠을 뿐이야. 그렇게 이해해. 응? 아, 나초스가 이제 이거 너들 숙제 언제까지야? 오, this weekend. 이 숙제하고 쉬고 쉴 수 있겠네? 이거는 내가 안 해줘도 되지? 그지? 이거는 뭐, 여러분들 C++ 실력 있으면 그냥 보여. 열심히 해봐. 나처스 스케줄러나 세마포를 짜면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게 돼. 그게 내가 바라는 바야. 그러니까, 이 스케줄러를 안에서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뭐 벌써 수년간 써왔지만 실제 커널 속에서 어떤 스케줄링이 되는지를 모르거든. 근데 이제 나초스는 여러분들이 만드는 작은 장난감 모였으니까 거기서 스케줄링을 직접 해보면 스케줄링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걸 훨씬 더 몸으로 느낄 수가 있어서 평생 잊어버리지 않을 거야. 그래서 몸으로 해보기를 바라는 거거든. 자, 이제 중요한 얘기 할게. 9시 다 됐거나? 아침에 일찍 오면 시간이 잘 안 간다, 그지? 되게 좋은 거야. 오래 사는 거야. 시간이 안 간다는 말은. 맞아? 좋아? 안 좋아? 왜 이렇게 기가 없어? 아이고, 이놈들 참. 잠 오면 뒤에 가서 서 있고, 잠 깨. 커피 사줄까? 어? 커피 사주면 공부 열심히 할 거야? 어떡할래? 너들 커피 사줘서 공부 열심히 하면 내가 매일 사줄게. 부대표가 눈이 반짝반짝해졌어. 자기는 커피보다 더 독한 카페인 마시고 있으면서. 그 카페인 음료지? 그거 먹으면 안 돼. 먹지 말고. 나 아주 나쁜 거야. 공부할 준비 돼 있어? 중요한 얘기 하는데, 자, 윈도우 좀 활짝 열어봐. 아유, 맨날 이 감방처럼 깜깜하게 해놓고 살아. 아침에 공기가, 비가 많이 와서 엄청 맑아. 윈도우 확 긁고 창문도 좀 확 열어봐. 그러면은 안 열려. 이게 앵글을, 아, 이렇게 좋은 걸. 찬란한 봄날이잖아. 그러면 안 열려. 옳지. 아니. 이거를 이렇게 각도를 90도로 돌려놓고 줘봐야 돼. 오케이. 자, 앞에 친구들 어깨 좀 주물러줘라. 앞에 친구들 안다? 앞에 친구들 어깨 좀 주물러줘. 마사지도 좀 해주고. 야, 남학생들은 여학생 어깨 좀 주물러줘. 그거 지금은 괜찮아. 선생님 시키는 건 괜찮아. 너 왜 안 주물러주냐? 좀 주물러줘, 괜찮아. 여자친구들을 어깨 좀 주물러줘. 주물러줘, 이놈아, 괜찮아. 좀 만져봐. 아유, 이렇게. 저기도, 이 학생도 어깨도 좀 주물러줘. 내가 뒤집어서 남학생 어깨도 주물러주라 할 거야. 아이고, 부끄러워서. 기지개 좀 해. 스트레칭 좀 해. 저기서 이제 사운드가 이제 한 번에 한 시간만 재생되는 거잖아요. 저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IO 작업을 시키면은 이제 사운드가 만약에 예를 들면 사운드가 한 음악 파일만 재생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그럼 여러 개 음악 파일이 재생이 되는데 그건 어떻게 되나요? 버추얼라이즈 가상화돼 있거든.
사운드 드라이버가, 어? 사운드 드라이버가, 이게 스피커 아니야. 그지? 이게 버퍼가 여기 하나가 딱 붙어 있거든. 이렇게. 그러면은, 니가 좋아하는 노래 뭐야? 2pm? 2pm? 2am도 있나? 또 뭐가 있어? 뭐 이런 애들 노래를 하나씩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하나씩 빠져나가지. 이게 깔때기니까. 깔때기를 영어로 펀넬이라고 그래. 어? 이게 드라이브의 원리지. 근데 깔때기를 가상의 깔때기를 여러 개 만드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에도 사운드 큐가 있고 여기도 사운드 큐가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 그러면 소리가 막 섞여서 나오지? 그치? 그래서 요즘 OS의 가장 큰 화두는 버추얼라이제이션이야. 가상화야. 이게 피지컬하게 디바이스가 있기도 하지만 여러 개가 필요하거든? 그러면은 그거를 버추얼라이즈를 시켜서 실제로 피지컬하게는 하나밖에 없지만 버추얼 드라이브를 여러 개 만들면 그 디바이스가 마치 여러 개 있는 것처럼 작동해. 그게 왜 필요하냐면 CPU가 지금 CPU가 워낙이 강력해서 사람들이 다 쓰지를 못해. 그래서 버추얼라이즈를 시켜서 CPU 자체를 또는 메인보드를 버추얼라이즈 시켜서 동시에 작업을 여러 개를 돌려도 충분히 감당이 되더라.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버추얼라이즈를 안 하고 돌리면 여러분들 노트북 그 활용도가 얼마나 될 것 같아? 거의 10% 못 넘기거든? 90% 놀고 있다는 뜻이야. 얘 지금 거의 99% 놀고 있지. 얘 비싼 걸 거야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얘기했지만 비싼 장비일수록 열심히 써야지 본전이 뽑히잖아. 근데 그 본전을 뽑는 방법이 활용도를 높여야 되고 활용도를 높이는 방법이 개인한테 맡겼더니 사람이 그렇게 부지런하게 일을 안 해. 실제 컴퓨터보다. 그래서 컴퓨터는 놀고 비싼 장비가 놀고 있으니 아까워서 저걸 가상화를 시키면 여러 사람이 동시에 쓸 수 있어서 이제 활용도가 올라가는 거지. 뭔 얘기해줘. 너들 그 세계에서 제일 큰 가상화 업체가 누구니? VMware. 쓰지? 두 번째, Citrix. 그 두 개 합친 매출이 1년에 얼마쯤 될 것 같아? 순수 소프트만 팔아서 5조 원을 벌어. 세 번째는? 우리 소프트맨. 진짜 우리도 가상화만 해. 이게 우리가 OS 회사잖아. 그러니까 OS 회사가 요새 별로 다른 것보다 가상화가 가장 큰 화두니까 가상화 되게 재밌어. 놀라운 기술들이야. 근데 VMware가 EMC라고 들어봤어? EMC가 하드디스크 디스크 회사야. 근데 EMC가 시스코 알아? 아, 네. 오케이. 너들 아는 그 업체가 하나 걸렸구나. 시스코가 네트워크 회사지? 네트워크 장비 회사야. 근데, 우리 저기, 어디에, 렉에, 이런 네트워크 장비 쫙 꼽히는 거, 그게 대부분 시스코 거다. 시스코가 어느 정도 크냐면, 우리 저 건물 있지, 과학관. 과학관이 얼마나 커? 과학관에 마탄 건물이 50개가 있어. 산호세 옛날에 우리 회사 바로 옆인데 이렇게 큰 메인스트리트 옆에 양쪽에 빌딩이 25개가 있어서 50개가 쫙 있어. 그 스트리트 길 이름이 시스코야. 그러니까 그 너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회사 규모가 훨씬 더 크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시스코가 장비를 만드는데 문제는 뭐니? 네트워크가 더 이상 마켓이 세츄레이션 돼서 포화가 돼서 장비가 더 안 팔리는 거야. 그래서 시스코가 VMware를 먹으려고 굉장히 오랫동안 재보다가 자꾸 값을 깎으려고 그러고 하니까 VMware가 짜증나서 EMC한테 너들 우리 사라.
해서 EMC한테 안겼어. 그래서 EMC가 시스코보다 더 값을 많이 주고 샀거든. 근데 가만 봐. 하나는 디스크 업체고 하나는 스토리지 업체야. 스토리지 업체고 EMC는 하나는 네트워크 업체인데 얘들이 VMware라는 소프트 회사를 산다는 얘기지. 스토리지도 사실은 포화 상태거든. 스토리지 시장도 포화 상태야. 근데 걔들이 돌파구를 찾은 게 이 소프트웨어를 팔아야지 하드웨어 장비가 더 많이 팔려. 그래서 EMC는 굉장히 성공했어. VMware를 머지를 해서 VMware를 파니까 자기 스토리지가 가상화 서버 위에 하단에 스토리지가 붙으니까 그래서 자기 하드웨어 장비를 더 팔기 위해서 위에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파는 거야. 시스코도 마찬가지거든. 네트워크 장비를 더 많이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네트워크를 데이터 트래픽을 많이 만들어야 되지. 그러니까 컴퓨터를 서버에 다 넣어놓고 단말기 제로 클라이언트란 아무것도 없는 단말기만 사람들한테 안겨주니까 모든 오퍼레이션이 다 서버에 갔다가 오잖아. 그러면 네트워크 트래픽을 끊임없이 걸지. 그러니까 네트워크 장비가 더 팔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맞잖아. 그래서 시스코는 VMware를 살려고 오랫동안 재기만 하다가 결국 안 샀고 스토리지 쟁이는 이 가상화 서버가 스토리지도 여전히 필요하거든. 그래서 걔들이 EMC가 엄청 성공을 했어. 지금 이렇게 졸면서 공부해서 OS 가상화 할 수 있겠냐? 응? 너들 우리 회사에서 병특으로 일을 하다가 구글에 두 명이 갔어. 하나는 미국 본사에 갔고 하나는 구글 코리아에 갔고 그 다음에 너들 선배 중에 병특 하다가 또 하나는 마이크로소프트 본사 가서 취직했고 좋은 애들 되게 많아. 성범아, 네? 왜 이제 와? 이게 정상이야? 너 연락 못 받았냐? 스마트폰에 잃어버렸어. 응? 뭐라고? 핸드폰에 잃어버렸어. 잃어버렸어? 몰랐구나. 우리 아침 7시부터 공부했는데. 아니야, 농담이야. 8시부터 했어. 별로 중요한 거 안 하고 너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 염려마, 시험 문제 풀고 있었어. 오케이? 앉아, 이제. 공부할 거야.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내가 보면 너들 다 이뻐. 하나하나 다 이뻐. 이쁜 놈들이야. 근데 여기에 조금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 역량을 키우면 정말 좋은 인물이 돼. 내가 왜 너들한테 이렇게 애지중지 마음을 쓰겠냐. 옛날에 성공해봐서 그래. 너들 이렇게 좀 내가 힘들지만 열심히 가르쳐 놓으면 이렇게 좋은 회사 취직하고 나중에 또 고맙다고 찾아오고 인사하고 하면 그게 선생의 유일한 즐거움이야. 그치? 내가 너들한테 덕볼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마치 저기에 너들 강아지 집에 키우면 즐겁지. 비슷해. 강아지가 밥 주면 잘 먹고, 그지? 훈련시키면 잘 알아듣고, 훈련에 효과가 있으면 되게 즐겁잖아. 그래서 그놈 아프면 또 동물병원에 데려가서 주사도 마치고, 뭐 애지중지 한단 말이야. 똑같아. 조금만 더 너들 스스로 노력해. 알았어? 너들이 노력해야지 성장해. 안 그러면 어렵다. 그러니까 기회가 되게 많아서 그래. 어? 이렇게 좋은 기회가 열려있는데 그걸 모르고서 이 소중한 시간에 졸기나 하고 아침 일찍 안 나오고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겠어. 이게 난 한자에 이게 참 선생 이거 한자 이것도 잘 못 쓰겠다 이제. 하여튼 먼저 태어났다는 뜻이잖아, 그지? 근데 먼저 태어났다는 게 살아보니까 되게 큰 의미가 있어. 그래서 내 말 듣고 그냥 들어. 듣고 해. 그러면 돼. 자, 공부하자.
CPU 스케줄링을 하는데, 이제 이미 스케줄러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CPU 스케줄러가 하는 일이 뭐냐? 딱 두 가지야. 첫째가 How long a process execute? 한 프로세스가 얼마나 오랫동안 수행할 것인가? 얼마나 오랫동안 해? 지금은 타임 퀀텀 동안. 그 타임 퀀텀이 대충 얼마쯤 돼? 숫자로? 100분의 1초. 그지? 100분의 1초 정도 돌게 해주는 것이 스케줄러가 하는 것이다. 왜 100분의 1이야? 마음에 안 들면 너들이 조절하면 돼. 길게 해도 되고 좁게 해도 돼. 짧게 돌려도 돼. 언제 길게 돌리면 더 좋아? CPU burst. 그렇지. CPU burst가 길 때. 아까 얘기했지. 동영상 압축 시간이 100분의 1초보다 길어. 한 한 50분의 1초 내지는 10분의 1초만큼 한번 압축하기 시작하면 연속적으로 쫙 길게 압축을 해. 그러면은 중간에 끊어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컨택트 스위칭을 덜 하게 하면 압축하는데 더 집중할 수 있지. 그지? 너희도 공부 집중하는데 엄마가 와서 자꾸 뭐 이거 간식 먹으라고 그러면 짜증나잖아. 그지? 집중할 때는 그냥 놔둬서 CPU 버스트가 길면 그 본업이, 그게 본업이거든. 스케줄링은 부업이야. 그지? 그래서 How long a process execute? 얼마나 한 프로세스가 길게 수행할 것인가는 걸 결정하는 게 스케줄러가 하는 일이야. 두 번째는 In which order processes will execute? 어떤 순서로 한 프로세스가 execute 할지를 정하는 거야. 순서가.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 잡큐가 있는데 이 잡큐에서 앞에 먼저 들어온 프로세스를 먼저 돌릴까?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돌릴까? 중요한 걸 먼저 돌릴까? 이거 결정하는 게 Which order야? 이게? 아, 이해했지? 이 두 가지를 스케줄러가 결정하는 거다. 그 다음에 유저 오리엔티드 스케줄링 팔리시가 목표하는 바는 골즈가 세 가지야. 어? 우리가 생각하는 사용자 입장에서 유저 오리엔티드 스케줄러가 원하는 골이 이 세 가지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유저가 누구니? 프로그래머인 너들 밖에서 일을 쉘에서 잡을 주는 사람들, 컴퓨터 사용자들, 이게 다 유저야. 어? 얘들이 원하는 바는 뭐니? Minimize average response time. Average response time이 정의다, definition이야. Average response time이 뭔 거를 관료들과 적어놨다. Time from requested to received. Request가 receive 된 순간부터 till response starts. 답이 바로 나올 때까지. 그 걸리는 그 딜레이 있지. 그게 average response time이라고. 예를 들어, 봐. 윈도우즈에서 아이콘 더블 클릭하지. 바로 도니? 약간 타임 딜레이가 있지. 그러니까, 봐. 그게 time from request received잖아. 더블 클릭 딱 하는 그 절대 시간이 리퀘스트가 리시브 된 순간부터 until 언제 리스폰스가 스타트 답이 시작되는 순간까지. 그러니까 아이콘을 더블 클릭 딱 하면 약간 딜레이 있고 아이콘의 뭐 색깔이 바뀌고 프로그램이 MS 워드가 돌기 시작하잖아. 그 사이에 딜레이가 에버리지 리스폰스 타임이야. 됐지? 그래서 이 에버리지 리스폰스 타임은 내가 돌아라고 하면 즉시 돌기를 너들이 바란다는 뜻이야. 딜레이 없이. 그게 average response time이고 이게 최소화됐으면 좋겠다는 거고 while maximizing number of interactive users receiving adequate response 충분한 응답을 컴퓨터가 나한테 주는데 그 number of interactive user 그 충분한 컴퓨터로부터 내가 충분히 보상을 받았다. 내한테 응답을 잘해준다는 느낌을 받는 숫자, 사용자의 숫자가 많을수록 좋다. 이런 얘기야. 이거는 서버 얘기다. 그치? 메인프레임처럼 하나의 컴퓨터를 여러 명 있을 때 한 사람한테만 이렇게 서빙해주지 말고
여러 사람이 같이 조합을 마구 돌리는데도 아 모든 사람한테 다 빨리빨리 대응을 해주는 그런 형태야. 졸지 말고 가서 있어. 그래서 유저 입장에서는 average response time이 minimize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maximize 하기를, 최대화하기를 number of interactive user, 최대 대응해주는 사용자 수는 최대화가 됐으면 좋겠다. 또 두 번째, 지금 여기 했다. minimize turnaround time. turnaround time이 또 최소화 됐으면 좋겠다. turnaround time의 definition이 뭔가 하니, time from process start, 프로세스가 시작하는 시간부터 till 어디야? till completion. 프로세스가 시작해서부터 완전 종료될 때까지의 시간이 turnaround time이야. 이렇게 해서 쭉 가서 완전히 그 끝나는 시간까지를 turnaround time이라고 definition이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래서 이 turnaround time이 minimize 됐으면 좋겠다. 오케이? 그래서 execution time, turnaround time의 definition은 execution time plus waiting time. 여기서 이제 그 수행하는 시간과 앞에 내가 명령을 내리는데 명령 내리고 반응이 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웨이팅 타임이잖아. 그 시간을 합친 것. 이거 정의 잘 알고 계셔요? 세 번째, minimize variance of average response time. average response time 이전에 방금 공부했지? 근데 average response time의 variance가 이 변동률이 최소화 됐으면 좋겠대. 무슨 뜻이니? 지금 내가 막 돌렸을 적에 금방 돌아. 즉시 돌아. 근데 조금 있다가 내가 프로그램을 MS 워드를 돌렸는데 이놈이 한참 기다렸다고 돈다고? 그러면은 그 variance가 큰 거야. 그지? 그래서 variance가 작다는 것은 지금 내가 프로세스를 돌려서 바로 돌고 한참 있다가 또 프로세스를 돌아라고 했을 때도 또 웨이팅 타임 없이 바로 돌고, 이게 variance가 작은 거라고. 그지? 그래서 그런 minimize variance of average response time, response time의 variance가 최소화되는 이런 것도 유저가 원하는 것이다. 근데 이 variance가 작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니, 이 predictability is important.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예측치가 예측 가능해야 되지. 응? 우리 대표 얼마나 이뻐. 이 친구 미래 예측을 해봐. 이렇게 점을 보자고. 되게 잘 될 것 같아. 연봉도 높고, 응? 아주 행복한 가정도 꾸리고, 팔자가 좋아. 그게 미래 예측치야. 미래 예측 가능해야 되지. 그래서 OS도 미래 예측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야 된다. 자, 그래서 저쪽에 이제 이게 유저 관점에서 스케줄러한테 바라는 바야. 됐고, 그 다음에 이 시스템 관점에서, 컴퓨터 시스템 관점에서 스케줄러한테는 잠 닦겠어? 시스템 관점에서 컴퓨터한테 바라는 바는 또 뭐냐? 늘 읽어봐. 이름 뭐냐? 이놈들 2학년들 내가 나중에 들어라 해도 빠락빠락 우기고 들어오더니 재미없지? 재밌어? 뭘 몰라? 재밌는지 재미없는지를 모르겠어? 저거 읽어봐. 안 보이는데. 앞에 가서 읽어, 이놈아. 보이는 데까지 가서. 어? 그래. 아니, 우측에 상단. System Oriented Scheduling Policy Goals. 영어로 나와요? 어. 시스템 오리엔티드 스케줄링 폴리시 골. 자, 이제 시스템 관점에서는 뭘 원하냐? 해? 맥시마이즈 스루풋 넘버 프로세스 that complete in unit time. 자, 시스템 관점에서는 스케줄러한테 기대하는 바는 단위 시간당 해결하는, 종료하는 프로세스의 개수가 많았으면 좋겠대. 말되지? 한 단위 시간 안에 처리해야 되는 그 조합의 개수가 하나라도 더 많으면 좋을 거 아니야. 그지? 고객을 처리를 했으니까. 그래서 그 스루풋, 그것을 터미널러지다, 이것도.
단어니까 기억해. 스루풋의 정의가 그거야. 단위 시간 안에 처리해야 될 일의 개수를 스루풋이라고 하는데, 이 스루풋은 높을수록 좋은 거야. 그지? 그 다음, 두 번째. 맥시멈이 프로세서 유틸리티션. 프로세서. 자, 그지? 끝에 OR 붙는 거. 저거는 CPU지. CPU의 활용도가 높을수록 좋은 것이야. 그러니까 CPU를 자꾸 놀리지 말고, 어떻게든지 CPU를 바쁘게 일을 많이 시키게 하는 게 스케줄러 입장이잖아. 그래서 스케줄러가 좋은 스케줄러는 CPU를 놀리지 않고 계속 일을 시키도록 스케줄링을 잘해주는 것이 좋은 것이다. 지금 이거 왜 유저 관점에 그 스케줄러가 추구하는 목표 또 시스템 관점에서의 스케줄러가 추구하는 목표를 분석하는 이유는 뭐니? 스케줄러 알고리즘이 여러 가지가 있어. 알고리즘을 평가하기 위해서 평가 기준을 만드는 거야 지금. 어? 저기 너 이름 뭐냐? 신태민이요. 태민이 서있지? 한번 봐. 어때? 몇 점? 질문이 확 틀렸지? 에? 태민이 몇 점? 이라고 하면 내가 질문이 틀렸어. 그 말은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의미는 전달됐어. 저 친구의 인품이나 성적이나 키나 인물이나 체중이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몇 점이냐는 게 내 질문이었어. 아마 너들도 그렇게 판단했으리라고 믿지만 그렇지만 한 사람을 평가하는데 이런 기준이 없이 그냥 질문을 하면은 황당한 질문이 되잖아. 그걸 안 하기 위해서 스케줄러를 우리가 여러 개 앞으로 나오는데 그걸 평가하려면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고. 이런 기준에서 얼마, 저런 기준에서 몇 점, 그래서 나중에 총점을 구하자 이런 뜻이야. 지금 여기서 말하는 average turnaround time이니, throughput이니, 뭐 CPU utilization이니 이런 볼드로 표시된 거 있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앞으로 스케줄러의 알고리즘을 비교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잡는 거야. 계속해 태민이. 그래, 이제 이 시스템 관점에서 중요한 건 이것이고 나머지 시스템 오리엔티드 스케줄링 팔리시에서 퍼포먼스와 무관한 다른 요소도 있을 것이다. 성능만 최고는 아니거든. 공부 잘하는 게 최고만은 아니거든. 그치? 그래서 나머지 또 우리가 고려해야 될 팩트는 뭐냐는 얘기야. 해. 태민아, 네. 잘 읽었는데 너 더 잘 읽고 싶지? 네. 방법 알아? 아니요. 너 혼자 살아? 여기서? 본가에서 살아? 아니면 요거 저 방 얻어서 혼자 살아? 통학하고 집에서? 네. 오케이. 그럼 집에 가면 방에서 방 문 닫아 놓고 이걸 큰 소리를 자꾸 반복해서 읽어. 응? 네. 내가 몇 번 시켰지? 근데 다음 주에 태민이 다음 또 읽는다. 알았어? 네. 집에 가서 소리 내서 두 시간만 읽어봐. 아무 책이나 괜찮아. 영어책을. 그러면 엄청 좋아진다. 놀랍게도 자기가 놀랄 정도로 이게 소리가 좋아진다. 너들 다 영어 잘하고 싶지? 도서관에 틀어박혀서 토익, 토플 공부 백날 해봐야 되나? 안 되는 방법이야 그거는. 집에 가서 소리 내서 읽어. Fairness는 공평성이야. 스케줄러가 유저 프로세스 여럿을 돌리는데 좋은 스케줄러는 어떤 스케줄러냐면 편협되지 않은 거야. 한쪽만 스케줄링 해주고, 그지? 이쪽 그룹만 자꾸 스케줄링 해주고, 이쪽 그룹은 스케줄링 해주지 않는 거는 좋은 스케줄러가 아니라고. 그걸 fairness라고 그래. 그래서, in the absence of guidance from user or OS, 사용자나 OS로부터 특별한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treated the same. 모든 프로세스는 똑같이 treated 돼야 되고, 그지?
and no process should suffer the starvation. 그 어떤 프로세스도 이 아사 상태가 들어가면 안 된대. 그게 fairness의 설명이야. 그지? 그래서 공평하게, fair하게 스케줄링 해주는 게 좋은 거다. May have to be less fair in order to minimize average response time. 근데 가끔은 average response time을 좋게 하려고 fair하게 하지 않은 수도 있대. 아까 봤지? average response time을 27초짜리 먼저 돌리면 지금 먼저 왔으니까 먼저 돌리는 게 fair하지. 그렇지만 average 그렇게 하면 average response time이 너무 길어지니까 네가 먼저 왔지만 긴 놈은 나중에 돌려줄게. 그럼 fairness에는 좀 어긋났지만 average response time은 좋아지거든. 그 사이에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게 될 거야. 그 다음에 balance resources, 리소스에 대한 자원 이용에 대한 밸런스도 적절히 안배를 해야 된다. Keep all resources of the system, 모든 시스템 내에 있는 리소스, 예를 들면 CPU, 메모리, 디스크, IO를 다 바쁘게 해야 돼. 내가 여기 교단에 있으면서 하는 일이 뭐니? 60명 너들 전부를 바쁘게 만드는 게 내 일이야. 한 놈도 졸지 않게. 왜? 에버리지 리스폰스 타임이 웨이팅 타임하고 태민이 앉아도 돼? 네가 뭐 잠 닦였으면 웨이팅 타임하고 뭐가 다르냐고? 그 에버리지 리스폰스 타임하고 웨이팅 타임하고 다른 거냐? 웨이팅 타임하고 아, 웨이팅 타임은 정의 안 돼 있잖아. 의미로는 에버리지 리스폰스 타임 이게 웨이팅 타임이지. 근데 웨이팅 타임은 이게 의미가 포괄적이어서 아 그러니까 내가 아이콘을 더블 클릭 따닥 하고 MS 워드 아이콘을 따닥 더블 클릭하고 워드가 딱 뜰 때까지의 그 걸리는 딜레이, 그게 에버리지 리스폰스 타임이라고 딱 정의를 했어. 근데 거기에도 딜레이가 있고, 그지? 그 다음에 딜레이는 군데군데 나타나거든. 그래서 이 그냥 웨이팅 타임이란 거는 너무 포괄적인 의미여서 여기에서는 따로 average response time이라고 정의를 해서 쓴다, 이런 의미야. 웨이팅 타임은 너무 포괄적이야. 지금 뭐야? 마지막에 템이나 마지막 그 favor processes that will underuse stressed resources. 뭐 그게 뭔 말이야?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그 마지막 bullet 말이야. 이 bullet, 이 총알. Favor processes. 이쁜 프로세스는 that will underuse stressed resources. 너무 많이 써서 스트레스 받는 리소스를 덜 쓰는 거래. 그게 이쁜 놈이래. 이해했니? 뭘 저거 쳐다봐. 맞잖아. Favor processes. 이쁜 프로세스는 that will underuse. 조금 덜 쓴다고. Underuse stressed resources. 너무 많이, 남들이 너무 많이 써서 스트레스 받은 리소스를 조금 덜 쓰는 프로세스가 이쁘지? 그 얘기야. 그게 밸런스드 리소스라고. 전체 안배를 맞춰서 리소스에 대해서 액세스를 하고자 한다. 그거는 그냥 얘기야. 응? 얘기고. 자, 템이나 이제 하나씩 들어간다. First come, first serve에 대해서 이밸류에이션을 한번 해보자. 평가를 한번 해보자고. 첫째, First come, first serve는 preemptive니? 아니지. 프리엠티브가 뭐니? 내가 우선순위가 높아요. 높은데 나 말고 웨이팅 큐에 내가 여기에 있어. 웨이팅 큐에 있는데 내가 우선순위가 높은데 지금 CPU를 차지하고 도는 프로세스가 나보다 바보 같은 놈이 CPU를 차지하고 돌아. 그러면 어떻게? 얘를 쫓아내고 내가 돌겠다는 게 프리엠션이야. 그래서 우리말로 그걸 선점이라고 그래. 에? 그게 preemptive라고.
preemptive scheduling이라고 해. 알았지? 다시 얘기한다. 대상이 누구니? 두 놈인데 하나는 어디에 있어? 레디큐에 있어. 또 한 놈은 CPU를 정리하고 지금 도는 놈이야. 화장실에 앉아있는 놈이라고. 대상은 화장실 문 밖에 있는 애야. 응? 근데 화장실 밖에 있는 애가 화장실에 앉아있는 애를 언제 끄집어낼 수 있어? 시급성이 바뀌면, 그지? 밖에 있는 애가 더 급하면 끄집어내야 되지. 그지? 그 얘기야. 그게 프리엠션이라고. 태민이, 오케이? 네. 그게 프리엠션인데, first come, first out이 first serve가 첫 번째 알고리즘이다. 아까 공부했지. 얘가 프리엠션이니? 아니야? 아니지. 얘는 군대 용어로 선착순이지. 먼저 온 놈이 먼저 도는 거야. 아무리 바보 같아도 먼저 왔기 때문에 화장실을 지가 쓸 수 있을 만큼 쓰는 거야. 그러니까 뒤에 온 애가 아무리 급해도 먼저 화장실 들어간 애를 끄집어내지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프리엠션이 아니다. 난 프리엠션이다. 이런 말이야. 오케이? 너 수강 신청 하거든요? 안 하거든? 아, 청강이구나. 잘했어. 그래도 계속 들어. 그 다음에 이거는 first come first serve는 non-preemption 기법이고, 두 번째 response time 관점에서, response time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 definition이 맞아? Average response time 기억나? average response time은 그 세 개를 나눈 거지. Response time은 실제로 그게 첫 번째 반응이 나올 때까지 많은 시간이다. 끝날 때까지 시간 아니야. Response time은 그지? 클릭하고 나서 첫 번째 그 응답이 나올 때까지의 시간이야. 보이죠? 이전에 그 그림 어디 갔어? 이거 봐. 이게 average, 이게 waiting time이네. 네, 헷갈렸다. response time의 definition이 어디 있어? 여기 있다. 봐. average response time은 time from request received. request가 받아들인, 수행하도록 request가 받아들인 시점부터 response가 시작될 때까지잖아. 내 말이 맞아. 이게 response time이거든. 그지? 그래서 response time 관점에서 일이 끝날 때까지 아니야. 내가 일을 시작하라고 하면 알았습니다 하고 첫 번째 일을 시작할 때까지, 일을 시작하는 신용을 할 때까지의 시간이 response time인데, 그게 first come first serve의 관점에서는 어떠니? slow하대. If there is a large variance in process execution time. 이해돼? 네. 왜? 먼저 쓴 처음에 그 긴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 들어오면, 그렇지. 작은, 네. 맞아. 앞에 이 job queue에, 이 queue에 첫 번째 들어와 있는 그 프로세스가 27자리가 들어와 있으면, 그지? 27, 3, 3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첫 번째 거가 어쨌든 두 번째 거 얘가 첫 번째 반응을 언제 일으켜? 27 이게 끝나고 나서 첫 번째 반응을 일으키지. 그러니까 고약하다고. 그런 관점에서 first come first out 알고리즘의 response time은 아주 지독하게도 나쁜 놈이다. 이런 뜻이야. 이해됐지? 그래서 if long process is followed by many short processes. 영어 문제. 이거 해석 어렵지? 이거 봐. 만일 하나의 긴 프로세스가 followed by many short processes. 여러 짧은 프로세스에 의해서 따라오면, 한국말이 그렇게 되잖아. 맞지? 무슨 말이야, 그게? 수행하면
누가 누구를 따라간단 말이야? 너들이 헷갈려하는 게 이 바이 때문에 그러거든. 어, 이 바이 이거 무시해라. 이게 영어 이게 그냥 외워. 이게 앞에 긴 프로세스 뒤에 짧은 여러 개가 따라오면 이렇게 해석해야 돼. 이게 아주 영어의 독특한 면이야. 저거 해석 잘못하면은 앞뒤가 뒤집어진다. 알았지? Followed by, followed by 영어 사전 한번 찾아봐. By 때문에 저기 followed by가 그냥 뭐라고 그러냐 이거 수고라고 그래? 이거 한 단어야 그냥. 이거를 followed 하고 뭐뭐에 의해서 이렇게 해석해 버리면 이게 앞뒤가 바뀌거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알았어? 그냥 뒤따라온다라고 하면 하나의 긴 프로세스 뒤에 얘가 따라오면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이게 돼. 알았지? 이 followed by가 나오는 모든 문장이 다 그렇게 해석해야 돼. 그래서 한 긴 프로세스 뒤에 아까처럼 27자리 뒤에 33이 따라오는 경우에 short process have to wait a long time. 뒤에 따라오는 33자리는 엄청 오래 기다려야 되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 좋지 않다. 두 번째, if one CPU bound process is 또 나왔다. followed by 만일 한 CPU bound process 뒤에 many IO bound process가 따라오면 네? CPU bound job 뒤에 IO process가 따라오면 어떻게? There's a convoy effect. 콘보이 효과가 나타난다. 콘보이가 뭐냐면 여기 군대 갔다 온 사람 손 들어봐. 발이 넘어? 군대 운전병이 콘보이 하는 거 봤어? 제일 미군들 그 앞에 저 운전 연습할 때 앞에 콘보이라고 써놓지. 제일 첫 번째 차를 뭐라 그래? 1호차요. 1호차라 그래? 좀 더 유식한 말 없어? 선도차 뭐 이런 말을 있잖아, 그지? 선도차 앞에 군인들, 내가 아주 어릴 때, 시골에서 그 도로에 미군들이 운전 연습을 하는데 이렇게 뭐 빨간기 때, 파란기 때 이걸 들고 뭐 우회전, 좌회전 하나 봐. 그거를 그 콘보이라고 그래. 그냥 그렇게 해서 한 20대가 지나가지, 그지? 쭉 붙어서, 지나가는 그거를 콘보이라고 그러는데 이 콘보이 이펙트란 게 그냥 뒤에 차가 앞에 차를 될 대로 앞지르지 않아. 그냥 줄을 서서 쭉 따라가거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CPU 바운드 잡이 앞에 있고 뒤에 IO 바운드 잡이 뒤따라 나와.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잠 깨줄까? 저기 저 누구냐? 아디다스. 너 저거 한번 설명해 볼래? 할 수 있겠니? CPU 바운드 잡이 앞에 있어. 뒤에 IO 바운드 잡이 여러 개가 뒤에 있어. 거꾸로면 어떻게? IO 바운드 잡이 앞에 여러 개 있고 CPU 바운드 잡이 뒤에 하나가 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니? 너 이름 뭐냐? 동? 동준아. 내 질문은 이해했어? 동준아, 네. 내가 뭘 물어봤어? CPU 바운드잡이 IO 바운드잡이라고 하는 그래. CPU 바운드잡이 앞에 오는 경우와 IO 바운드잡이 앞에 오는 경우 뭐가 다르니? 시간이 달라요. 응? CPU가 더 빠른 CPU가 뭐? 빠른 처리가 빠른 IO. 자, 다시 말 정리해서 말해봐. 동진이가 들리게. 동진이 네가 먼저 할래? 네가 우선권 갖고 있어. CPU가 오는 때는 동진이한테 기다려 봐. 동진이가 지금 막 동진이가 말해 봐. CPU가 오는 때는 IO 장치가 된다. IO 돌리고 있을 때 CPU가 뭐라고? 성범이 뭐라 했어? 다시 헷갈려. TPU 바운드를 실행하고 있을 때는 IO가 놀고 있고요. IO 바운드를 실행하고 있을 때는 CPU가 IO 장치를 기다리면서 놀고 있어요. 아닌데. 자,
동준아, 여기서 지금 아까 또 새끼 CPU 그 얘기야. 기본적으로 뭘 해야 돼? 메인 CPU와 새끼 CPU를 다 바쁘게 만드는 게 스케줄러가 해야 될 일이지. 그지? 그러니까 IO 바운드잡이 뒤에 나오면 CPU 바운드잡이 앞에 나오고, 그러면은 새끼 CPU가 일을 해야 안 해? 아직 못 맡겼으니까. 그지? IO 바운드잡은 CPU를 약간은 놀아야지 IO가 시작되잖아. 그지? IO를 하나, CPU를 하나도 안 돌리고 IO를 바로 시작하는 IO 바운드잡은 세상에 없어요. CPU 바운드잡이 약간 돌고 스케줄러가 돌아야지 그놈이 슬립이 되지. 그래서 IO 바운드잡은 슬립을 시켜버려도 새끼 CPU를 갖고 혼자 일을 하지. 지금도. 그지? 그래서 IO 바운드잡을 먼저 돌리면 이득이야. 그게 핵심이야. 말되니? 다시 얘기해? 너 다시 물어본다. 확인사살한다. 모르면 물어. 동준아, 이해했냐? 못했냐? 다시 설명해? 응? 자, 잘 들어. 얘가 뭐야? 메인보드. CPU. 여기에 IO가 여러 개가 있어서, 여기 새끼 CPU. 그지? SCPU. Small CPU. 그니까 이렇게 있다고 각 IO 보드에, 그지? 동준이 봐. 밖에서 조합이 들어갔어. 여기 하드디스크가 이제 이 밑에 있는데, 응? 여기 하드디스크 안에 조합이 들어있다고. 이 조합이 어떻게 하면 조합이 예를 들어서 네 개가 들어있다고. 네 개인데 하나가 CPU 조합이고 세 개가 IO 조합이야. 응? 그러면 이거를 CPU가 둘, 셋, 네 개, 조합도 네 개야.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하면은 가장 전체적으로 빨리 끝을 낼 수 있을까? 빨리 시작하고 빨리 끝을 낼 수 있을까? 이런 얘기 아니야. 어떻게 하면 제일 스케줄링 잘 돼? 이상적으로. CPU 바운드잡은 하나의 원 CPU, 원 CPU 바운드잡은 여기에 맡기고, 세 개의 IO 바운드 잡은 한 놈, 한 놈, 한 놈, 이렇게 맡기면은 동시에 네 개가 막 돌아가니까 제일 좋겠지. 그지? 근데 CPU 바운드 잡을 돌리면 CPU 바운드 잡이 이거는 IO를 안 하니까 그냥 이론적이야. IO를 안 하니까 이놈이 혼자 지가 막 도는 거야. 그 사이에 얘는 놀지. 그러니까 이게 세 개는 일을 안 하니까 손해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그러면은 CPU 잡 바운드잡을 나중에 돌리고 IO 바운드잡을 일단 올려. 올려서 딱 보니까 IO 바운드잡이야. 그러면 이쪽 IO를 시켜서 얘를 돌려. 그 다음에 두 번째 IO를 보고 돌리니까 얘를 돌려. 세 번째 IO 바운드잡을 돌려서 얘를 돌린다고. 그리고 마지막에 CPU 바운드잡을 딱 돌려서 지가 도는 거야. 이러면은 메인 CPU 하나에 새끼 CPU 세 개가 다 동시에 돌지. 그럼 제일 좋지. 그 얘기야 이게. 이해했니? 동준홍은 오늘 빡값 했다 그지? 예. 뒤에 자주 와. 그래야지 내 눈에 띄어. 아, 어디까지 갔어? 아, 이 얘기했다. 그래서 그 얘기가 if 동준아, 너 저 글씨 보이면 크게 읽어. 내가 목이 아프다. 콤보 이펙트 우리 설명하고 있다. 그지? If one CPU bound process 부터 읽어봐. 더 크게 읽어야 돼. If one CPU bound process is called any IO bound process. 그래, 그 지금 콤보 이펙트 설명했고, 콤보 이펙트는 나쁜 거야. 그지? 나쁜 거고, 해결을 어떻게 한다고? 뒤집으라고. IO 바운드 잡부터 먼저 스케줄링을 해주고,
CPU 바운드 잡을 나중에 스케줄링을 해주면 콤보 이펙트가 해결이 된다. 그런 뜻이다. 콤보이 그 아까 그 차량 행렬에서 제일 앞차가 선두차가 늦게 가서 다른 놈이 다 늦게 가는 거거든. 네? 트럭이 제일 앞에 고속도로에 막혀 있으면 뒤에 줄줄이 다 따라가지. 그게 콤보 이펙트다. 그 다음에 스루풋. 스루풋은 뭐니? 저기 그 옆에 빨간 티셔츠 너 이름 뭐냐? 동준이 옆에 너 이름 뭐냐? 예? 승호? 승보. 어, 승보. 스루프 기억나? 단위 시간, 내가 더 가르쳐 줄게. 단위 시간 안에 종료되는 일 개수. 응? 단위, 예를 들어서 1초 안에 조합이 들어와서 완전히 끝이 나가서 끝이 나는 조합의 개수를 스루프시라 하거든? 많을수록 좋지. 그지? 예를 들어서 1초 안에 아까 27짜리 받아들이면 종료를 못할 거 아니야. 그거를 돌리면 안 된다고. 아, 쏘리. 그러니까 10초 안에 10초를 단위 시간이라고 잡자. 10초 안에 27짜리 3짜리 3짜리 이렇게 들어왔는데 누구부터 돌려? 그렇지. 짧은 놈부터 먼저 돌려야지 스루풋이 높지. 3짜리를 돌리면 일단 돌리고 두 개 끝났고 나머지 27짜리 돌리면은 4가 남으니까 27짜리 중에 27짜리는 끝이 안 나지만 4초는 더 돌려줄 수 있잖아. 그런 관점에서 스루풋은 짧은 조합을 먼저 돌려주는 게 스루풋이 올라가. 그치? 그 데피니션에 따라서. 그래서 스루풋은 예, first come first serve 관점에서는 not emphasized. 특별히 고려하는 바가 없음. 모르겠다는 얘기야. 모르겠다는 게 별로 신경 안 쓰는 알고리즘이다 이런 뜻이다. 스루풋을 신경 써서 처리하는 알고리즘이 아니다 이런 뜻이다. Fairness 어때? 승보. First come first out. Fairness는 어때? 동준아, 네 생각은 어때? 우리 9시부터 시작한 건 몰랐구나, 너도. 응? 동준아, 네. First come, first out. 세, 공평성은 어떠냐? 왜? 아, 오케이. 네 말 내가 알아들었는데, 네가 왜 이게 페어하지 않다라고 하는지를 내가 물어보길 잘했어. 자, 선착순이 페어하지 않니? 달리기 잘하는 놈이 항상 선착순의 보상은 뭐예요? 열을 시켜줘? 오케이. 열을 시켜줘. 뭔가 상을 줘. 그지? 빨리 뛸 수 있는 사람은. 그게 공평하지 않는 거야. 공평한 거야. 달리기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 억수로 불공평한 거고, 달리기 잘하는 사람은 되게 공평한 거네. 맞지? 근데 일반적으로, 그 first come first out을 그렇게 이해하지 말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 먼저 들어오면 그러니까 오케이. 절대적으로 공평하지 않은 이그잼플이 뭐냐? 저 낙하산이지. 권력자들이 아들이 너들이랑 같이 입사 시험을 봤는데 공부 못하는 놈이 걔가 먼저 들어갔어. 지독하게도 엄폐한 거지. 그게 불공평한 거야. 여기에 job queue에 들어와 있는 스케줄러 job 중에서 priority 높다고 해서 지가 나중에 들어온 놈이 먼저 CPU 차지하고 노는 게 엄폐한 거야. 동준아, 이해되니? 예. 그러면은 이게 얘가 먼저 들어와서 줄을 서고 있다고 줄선 순서대로 돌려주는 거는 공평한 거야? 오케이. 그게 이 예의야. 그렇게 이해해야 돼. 선착순이 불공평하다 이렇게 생각해 뿌리면 이게 안 돼. 동진이 공부 두 개 배워갔다. Fairness. 그래서 이게 penalizes short processes. 그래서 거꾸로 이게 들어온 순서대로 돌려주기 때문에 짧은 프로세스가 나중에 들어오면 거꾸로 마치 페널티를 가한 것처럼 벌을 준 것처럼 보인다고. Penalizes short processes and the IO bound processes.
무슨 뜻이냐면 짧은 프로세스나 IO 바운 프로세스를 먼저 돌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고려를 안 하잖아. 오직 얘는 먼저 들어온 순서대로 그냥 돌려주지. 그래서 거꾸로 이제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짧은 프로세스나 IO 바운 잡을 고려를 안 해줌으로 해서 마치 불이익을 주는 것처럼 보여. 그런 면에서 이게 fairness가 공평하지 않다 이런 뜻이야. 이해되니? 공평해? 공평을 해. 공평을 한데도 그런 거를 그 약자를 잘 보살펴 주지 못한 거. 아, 야, 이게 지금 되게 철학적인 문제인데. 이, 너들이 자꾸 나를 쳐다봐. 다시 얘기하지. 미국식 fairness와 유럽식 fairness가 다르다. 알아? 오바마가 흑인인데 대통령 되지. 프랑스에 오바마가 나서면 쟤는 절대로 대통령 못 돼. 무슨 뜻이니? 미국은 약자에 대한 보상을 해줘. 응? 나처럼 키가 작은 사람은 이 밑에 높은 신발을 이만큼 하나 신겨준다고. 키가 비슷하게. 그렇게 해야지 이게 공평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미국 사회야. 이해했니? 예. 오케이. 유럽 사회는, 야, 넌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키가 작았기 때문에 높은 신발 시켜주는 그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해. 그건 넌 태어난 대로 살아라. 이게 유럽식 공평이야. 그거 공평하지? 누가 맞아? 둘 다 맞아. 다만 선택의 문제야. 그래서 미국은 대학 입시 때도 흑인이나 아시안이나 얘들은 가산점을 주지. 한국에서 그 가산점 주면 야단난다. 뭐 부정해갖고 돈 받아먹었다고 야단난다. 근데 미국 애들은 그게 가산점을 주는 게 그게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기회를 균등하게 주니까. 맞지? 흑인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크거든. 걔를 그냥 부잣집 백인들이랑 같이 경쟁하면 그게 불공평한 거지. 그지? 헷갈리냐? 중요한 문제야. 그지? 내가 나처럼 이 육신이 약한 사람이, 어? 이제 우리 회장님처럼 저렇게 덩치 큰 애랑 붙으면 공평하냐? 안 공평하지. 나는 요만한 몽둥이라도 하나를 쥐어줘야지 공평하잖아. 그지? 아니야? 이게 그 문제야. 이게. 동진이 이해했어? 깊이 생각해. 공평성은 어려운 문제야, 이게. 그래서, 그, 여러 사람이, 아메리칸 드림이란 게 실체가 뭐냐. 미국에 아직 가보면 거지 같아. 근데도 제도적으로 얘들이 놀랍게도 이런 거를 채택이 어려운 거를 채택을 해놨어. 그래서 그 세상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미국 가서 성공해보겠다고 아메리칸 드림이란 말을 만들고 거기에 가면 이민자들도 뭔가 이렇게 베이스를 줘. 베이스를 주니까 그 똑똑한 사람들이 전 세계 똑똑한 사람이 미국 다 오잖아. 그거를 기대하는 거라고. 그거를 가산점을 안 주면 똑똑한 애들이 안 올 거 아니야. 미국에 성공을 못 할 테니까. 그지?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무지 똑똑한 애들이지. 전 세계 인재를 다 빨아들인다. 그지? 미국은 아무것도 없는 나라야. 빈 땅이야. 근데도 제도 하나 잘 만들어 놓으면 전 세계 인재가 다 모여든다고. 동유럽의 천재들, 중국의 천재들, 인도의 천재들이 다 미국 와. 기회를 주니까 너 부자 만들어줄게. 왜 안 오겠어? 너들도 가. 공부 잘해서. 그러면 미국 가면 이만큼 이 높은 신발을 신고 걷기 시작한다고. 그러면 백인들이랑 키 큰 애들이랑 키가 비슷해질 거 아니야. 말되지? 힘들어. 말을 많이 해서. 자, fairness 했고. starvation? 어때, 동진이? 동진아, starvation. 생겨, 안 생겨? 먼저 들어오는 순서대로 돌려준다고? 차례차례. 안 생기지? 오케이. 절대로 안 생긴다, 그지?
오버헤드. 이게 스케줄링의 오버헤드를 의미한다. 스케줄링, 스케줄러의 오버헤드라는 게 무슨 뜻인 거 아니? 스케줄러가 이 레디큐에 있는 여러 개의 프로세스를 중에 누군가 하나를 픽업해서 이 CPU를 차지하고 놀게 해줘야 되는데 고민을 스케줄러가 되게 많이 하냐 이런 뜻이야. 고민을 스케줄러가 되게 고민을 많이 하면 이게 오버헤드가 높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라고. 스케줄러 고민 많이 해? 안 해. 그냥 온 순서대로 돌리니까. 그래서 오버헤드가 미니멈이라는 뜻이야. 됐지? 자, 하나는 이렇게 상세하게 해봤고 이제 두 번째 프리엠티브와 난 프리엠티브 스케줄링에 대해서 설명한다. 승버 보여? 네가 좀 읽어봐. 크게 크게 승버. 그래. 난 프리엠티브 스케줄러는 난 프리엠티브 뺏지 남의 그 입속에 들어가는 떡을 뺏지 않는 놈, 착한 놈. 이 난 프리엠티브인데 난 프리엠티브 스케줄링은 스케줄러가 언제 도냐면 프로세스가 종료됐을 때 정상적으로 이 차지하고 있는 이 여기 러닝 상태에서 돌아가는 프로세스가 정상 종료되면 이 스케줄러가 CPU가 비지. 비니까 누군가가 이거를 찾아서 또 다시 집어내야 되지. 이때 스케줄러가 한번 돌아. 그치? 두 번째, 언제 도냐면, process switches from running to blocked. 여기 돌던 프로세스가 IO를 하려고 블락도 됐어. 그러면 CPU가 또 비잖아. 이 빈 CPU에다가 누군가 작업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때 또 돈다고. 그치? 그래서, first come, first out은 first service, FCFSS는 time quantum이란 개념이 없다. 그치? 얘는 먼저 들어온 순서대로 그냥 지가 돌고 싶은 대로 다 돌아. 맞지? 그래서 타임 퀀텀 개념 없이 그냥 얘는 끝까지 돈다. 그게 난 프리엠티브다. 두 번째, 프리엠티브 스케줄러. 승보 계속 읽어줘. 그래, 스케줄, 프리엠티브는, 프리엠티브 스케줄러는 여기에서 스케줄러 지가 주어가 누구냐? 주어가 스케줄러야. 스케줄러가 지가 돌고 싶을 때 언제든지 돈다고. 왜 돌아? 스케줄을 해야 되니까. 에? 아까 남프리엠티브 스케줄러는 언제 돌아? 이 CPU가 완전히 빈 CPU가 되면 스케줄러가 돌아, 그때서야 이제 마지못해서 돈다 이런 뜻이야. 됐니? 승보가 봐. 승보 너들 두 번째 영어 읽는 거 들었어? 첫 번째 읽을 때보다 자신감이 훨씬 좋아졌지. 세 번째 읽으면 더 잘 읽을 거야. 해봐. 읽어봐. Execute at time. 그래. 우선 execute at times above가 이전에 난 프리엠티브가 돌든 누 경우든 당연히 돌고 그 뜻이다. 또 also when process is created, 새로 프로세스가 처음 생성됐을 때, 처음 들어와서 여기 딱 들어왔을 때, new process가 ready queue에 딱 들어오면 스케줄러가 딱 돈다고. 왜 돌아? 처음에 딱 들어왔는데 얘가 금숟가락 물고 나온 놈 있지? 그런 놈은 무조건 돌려줘야 될 거 아니야. 대통령 아들. 누구야, 저기, 저, 프린스. 영국의 그 애기 한 놈 있잖아. 그 이름 뭐냐? 다이애나 손자. 그 애기 이름 뭐냐? 몰라? 외워야 되고. 그 해리, 아니, 해리 형님 이름 뭐냐? 아, 너 영국에 관심이 없구나. 한국이 영연방국이 아니어서 그래. 세계에 영연방 국가가 55개가 있거든. 걔들은 아직도 영국을 자기
이 종주국이라고 생각해. 실제로 놀랍더라. 되게 영국에 영국 여왕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 식민지 지배했던 나라의 여왕을 왜 존경하나 싶은데 안 그래. 영국은 잘해줬던가 봐. 그래서 그 영국 그 저 애들이 뉴질랜드 그 자기 지배국이잖아. 식민지 국가에 가면 그렇게 존경받는 이유가 놀랍지. 그래서 execute at any time. 아 그래, process is created. process가 새로 생성될 때마다 스케줄러가 돌고, 두 번째 blocked process becomes ready. block 됐는 얘 여기에 block 돼 있는 process가 다시 wake-up에서 여기 들어갈 때마다 스케줄러가 돈다고. 중요한 얘기다, 그지? 세 번째 time interrupt occur. time interrupt가 뜨면, 아까 여기 time interrupt 떴었는데, time interrupt가 뜨면 이렇게 이렇게 타임 인터럽트가 뜨면 스케줄러가 또 한번 돌아서 스케줄러 해준다고. 왜 그래? 이게 타임 퀀텀이 끝났을 때거든. 그지? 그 세 개의 경우에 돈다. 이건 외워둬야 돼. 스케줄러가 언제 돌아? 첫째, 뉴 프로세스가 생성돼서 레디 큐에 들어왔을 때. 둘째, 잡이 블록에서 레디 큐에 다시 들어왔을 때. 셋째, 타임 퀀텀이 끝났을 때. 이게 프리엠티브 스케줄러가 도는 경우야. 이거 말고는 없다. 오케이? 승보, 네. 이해됐냐? 네. 이해됐어? 네. 설명해봐. 스케줄러가... 잘 들어봐. 승보 설명 한번 들어보자. 또 추가로 두 개 더 있다. 그 위에 두 개. 프로세스가 종료됐을 때와, 그지? 또 러닝에서 블록됐을 때. 그래서 자 정리하자. 스케줄러가 프리엠티브, 난 프리엠티브 상관없이, 난 프리엠티브 경우에, 프리엠티브일 경우에, 프리엠티브 스케줄러가 돌아가는 경우가 딱 이렇게 다섯 가지밖에 없다. 이거 외워둬야 돼. 다섯 가지 경우만 프리엠티브 스케줄러는 돌아가고 나머지는 스케줄러가 돌지 않는다고. 거꾸로 얘기하면 스케줄러가 프로세스 아이디가 몇 번이야? 어? PID가 스케줄러가 몇 번이야? 0번. 0번이지. 제일 처음에 만드는 프로세스가 스케줄러라고. 그만큼 스케줄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지? 그래서 스케줄러를 제일 먼저 만들어 놓으면 얘는 돌기 시작한다고. 언제 돌아? 무한히 돌지. 스케줄러는 커널 속에 있기 때문에 얘는 누가 돌려주질 않아. 지가 스스로 알아서 돌아야 돼. 그지? 셀프 모티베이서. 자기 스스로 알아서 돌아야 되는데, 그래서 지가 스스로 알아서 돌아야 될 때를 다섯 가지를 딱 가르쳐 준 거야. 넌 요거 말고는 돌지 마. 이런 뜻이야. 나머지 프로세스는 누가 돌려? 스케줄러가 돌려. 자, 마지막이다. 정신 차려. 이 되게 중요한 얘기야. 봐봐. 아, 이 좋은 이그잼플이 뭘까? 아, 뱃속에 아기가 생겼어. 응? 어? 여자들 잘 들어. 아기가 생기면 뭐부터 제일 먼저 뛰어? 심장이 팔딱팔딱 뛰기 시작해. 그 엠브리오라고 그러지. 그 저 수정란이 이렇게 커지면 놀랍게도 심장이 제일 먼저 만들어진다. 심장이 만들어서 이렇게 이 피를 펌핑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세포에 영양이 공급하기 시작해. 스케줄러가 심장 같은 거야. 나머지 프로세스들은 전부 다 스케줄러가 시키는 대로 한다고. 그러면 심장은 처음에 최초에 어떻게 뛰어? 궁금하지? 심장이 뛰는 경우를 다섯 가지로 정해놨단 말이야. 어? 이때만 심장이 뛰어. 첫 번째 뭐?
첫 번째 뭐 지금 놀고 있는 다른 프로세스가 죽으면 심장이 뛰어. 그래서 새로운 CPU가 비니까 그때 유저 프로세서를 하나 잡아서 CPU를 할당을 해야 되고, 두 번째 프로세스가 러닝에서 블락될 때, 러닝에서 블락으로 넘어가면 이놈이 비지. 그러니까 스케줄러가 돌아야 되지. 그때 스케줄러가 돌아서 또 딴 놈을 하나 찾아서 채운다고. 세 번째, 새로운 프로세스가 생성돼서 일이 들어오면 스케줄은 무조건 돈다고. 또 네 번째, 프로세스가 여기 슬립에서 블락에서 레디로 올라가면 스케줄러가 무조건 돌고, 마지막으로 타이머 인터럽터 튀면 돈다고. 이 다섯 경우 말고는 스케줄러는 지 스스로 돌지 않아. 맨날 자. 됐냐? 그래서 스케줄러는 심장 같아서 지 스스로 돌아가는 이 다섯 가지면 돌고, 나머지 이 프로세스 1부터 다 스케줄러가 돌아갈 때만 돌지. 그래서 나머지는 문제 없지. 왜냐면 스케줄러가 돌아라 하지 않으면 지는 못 도니까. 말 되냐? 이렇게 커널을 잘 만들어놨어. 질문 끝났다. 승보 이해했어? 네. 오케이. 너 서서 잘 들어서 고마워. 지금 마지막 내가 설명한 거 기억해? 시험 문제 낼 거야. 우리 부대표 이해했니? 또 저기 너도 이해했어? 너도 목 쓰는 친구야. 이해했어? 너 뭐 일본 순사 같은 이쁜 모자를 쓰고 다녀? 아, 목요일은 9시부터 해. 어? 하루에 이 2시간 이상 하면 집중도가 떨어지고 나도 힘들어서 어려울 것 같아. 목요일은 9시, 화요일은 8시. 그렇게 하자. 오케이? 네.